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15도 5752번 장영실, 9254번 장영실 불합격하셨습니다. 여기다 대문학원 설과 혁신 9287번 장영실 불합격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교 응시번호 6253번 장영실 불합격하셨습니다. 我想正常工作。자, 발음보다는 내 나이 35.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 비록 2년 계약직이지만. 기다려라, 정규직아. 죽여요.
마세요. 눈을 더 크게 떠주세요. 때려보지 마세요. 크게, 더 크게 떠주세요. 좀 더 맑고 자신 있게, 좀 더 크게. 대통령께서는 본기관 합리화 방안으로 경영평가 기준 하위 50개 기관에 대해 구조계획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본기관 부채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본기관 부채 총액이 200조, 국토부 산하 본기관 부채 총액이 219조 원대를 넘어서는 등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년 계약했고 석 달 남았네. 뭐 이런 재밌고. 네. 에이, 맨날 댓글이나 달고 불법 사이트나 뒤지는데 따분하지 뭐.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 발표 봤지? 아직? 영신 씨가 리스트 1순위야. 혹시 그 영신이가 저는 아니죠? 전 영실이거든요. 같은 말이야. 어쨌든 해고된다는 뜻이지. 네? 제가 왜 해고?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야, 잘했어. 뭐 어딜 가서든 열심히 잘할 거라 믿어, 영심 씨. 영실이. 응. 고생했어. 가봐. 안 하셨을까? 그래도 외교부가 낫죠. 에. 예? 다섯 장이요. 공문도 없이 그러기가 좀. 팩스요. 맞네요, 공문. 네? 저희 부국장의 은퇴 소식은 어떻게? 아, 그래서 제가 요즘 진료 고민이 좀. 아, 그럼요. 급하신데 바로 처리해드려야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저녁이요. 그러시죠. 제가 오붓한 대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엄마, 그런 거 믿지 마요, 줘. 얘는 꿈이 보통 뒤숭숭한 게 아니었다니까. 진짜 별일 없지? 회산 잘 다니고? 그럼, 잘 다니지. 그래야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인사 잘하고, 윗분들 말씀엔 무조건 네네 하고. 네. 돌아가신 네 아버지 소원이 너 공무원 되는 거였던 거 알지? 네. 너 나란 일 한다고? 요즘 그 자랑하는 맛에 산다, 엄마는? 아, 엄마 그게 무슨 나란 일을 하고. 얘, 나란 일 맞아, 얘. 아무튼 밥이나 잘 챙겨 드셔. 끊어요. 급여 때문에 신고서 좀 신청하려고. 신분증 주시고 사원증 반납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가 맞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뭐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계부 차관실 연결해. 안보국 박 차장입니다. 아, 오늘 약속 장소 알려드릴 겸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저하고 약속이 있었던가요? 네? 아, 농담도. 예, 그 어떻게 어제 부탁하신 거는 잘 처리되셨죠? 부탁이요? 아니, 외교부 운영비 펑크 난 거 제가 애국 차원에서 살짝 메꿔드렸지 않습니까? 차관님.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전 차장님하고 오늘 처음 통화합니다. 이거 좀 불쾌하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아, 차관님. 차관님! 차관님! 점심장님. 네, 차장님. 아, 어제 저희 부서에서 5억 2천 건이 있는데요. 그 통장 좀 알아봐 주세요. 빨리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 네, 차장님. 그 거래가 없던 통장인데 어제 5억 2 끝낸 다음에 1분 있다가 바로 중국으로 이체가 됐어요? 이거 아무래도 대포 통장 맞네요, 이거는. 네? 요즘 대포 통장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들이 중국으로 돈을 전부 보이스피싱? 예. 아, 그럴 리가요. 부국장님 은퇴도 알고 있고 저희 팀 사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맞네. 보이스피싱이요, 그거. 에?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 그리고 피싱, 요 낚시인 거죠. 에? 아, 상대방 개인정보를 진짜처럼 싹 꾸며내가지고. 야! 차장님 작정 중입니다. 아야, 내가 다 웃어? 그래, 나 보이스피싱 당했다. 왜? 깜짝이야. 빠! 네가 여기 왜 있어? 서류 떼러 왔다가 잠깐 인사 드리려고. 노크를 해야지. 했는데요. 어? 세 번. 했구나. 아, 그 뭐냐, 뭐 특별히 들은 건 없지? 네, 별로.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어, 뭐 그게 뭔데?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짜증나 복수하니? 가봐, 바쁘니까 가, 가, 가! 미쳐버리겠네, 좀. 왜 거기서 서서 왜? 야, 그거 왜 자꾸 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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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뭔 헛소리야. 어, 보스. 어, 진우가. 조사할 게 좀 있는데 어디니? I'm sorry, boss. I'm here, Angola. 앙골라. 안 더워? 너 요즘 뭐해? 작전 중? 여보세요? 야! 아, 오튼장 난데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요원 있나? 하나도? 대통령 순방? 아, 아니야, 아무것도. 개똥도 야대 쓰니까 개도고 똥도 그 씨.
비정상적으로 통화량이 많은 곳을 우리 네트워크로 찾아내보자. 네? 아, 네. 일단 그 회사가 맞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 자네는 뭐 얼굴이 쓸만하니까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제 얼굴이 그렇게나... 무생무취. 10년을 같이 살아도 기억 안 날 얼굴이라고. 어쨌든 이번 일만 해결하면 생각해보지, 정규직. 네. 대신 자네가 붙잡혀도 난 자네의 존재를 부정할 거야. 알겠지? 네. 알겠어? 응? 어? 정말 명심해. 그래. 용접됐네? 가지가지 한다. 이력서 한 권이 좋네요. 내 손을 잡아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냥 돌아가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팝니다. 잡히면 바로 감옥행이죠. 그쪽이 신고해도 우리 감옥행이고. 대신 지도새도 모르게 누가 와서 당신을 죽이겠죠. 농담입니다. 진담이기도 하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그런 거죠. 합격! 감사합니다. 일단 그 회사가 맞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 자, 들어오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라 그, 아, 제가 신입인데 교육실로 가던 길이었는데 사무실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런가요? 아,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들이 많으시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저희 콜 시스템은 최첨단 장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당하거나 걸릴 일이 전혀 없죠. 믿지 못하시겠지만 최근엔 저희가 국가안보국을 털었는데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아니, 애국한다면서 저한테 5억을 바로 쏴주더라고요. 자, 회사 소개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저희 대표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최민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육을 받고 내일부터 바로 실전에 투입될 겁니다.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저 바깥 세상처럼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습니다. 점수대로 잘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토막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한결같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환영사 끝!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첫날이니까 서로 소개는 해야겠죠? 유재현 씨. 아, 반가워요. 유재현 씨. 인사들 하세요. 유예지 씨. 예지 씨, 아, 니이세요. 구도영 씨. 네. 김 씨. 자, 홍경 씨. 그래서나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보안 몰라? 보안! 그럼 뭐라고? 아, 오빠라고 할까요? 빨리 보고나 해. 찾았어요. 여기가 맞아요. 그래. 근데요. 근데? 여기 직원 중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그 소매치기 잡는 거 봤다니까요. 설마 그 여자도 잠입한 걸까요? 걔 이름이 뭐야? 그건 저도 누구야? 제가 알아보고 다시 문자 드릴게요. 오빠. 오빠 소름. 아. 저희 상담원 결혼하십니다. 이집 혹시 침해? 혹시 분만? 아 씨발 너 뭐야? 여기가. 너 내가 욕하지 말랬지. 어? 너 잘 들어. 형법 제311조라는 게 있어. 사람을 모욕하는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옆에서 쌍욕하는 또라이 누구냐? 어, 친구. 뭐 니네 쌍으로 붙이고 싶냐? 어, 그래 어디야? 어? 여보세요? 신발 새끼가. 죄송합니다. 제가 행문을 해서. 나정아 씨, 욕한다고 돈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성격대로 하시면 후배들이 뭘 배웁니까? 맞아. 정아 씨도 이제 선배예요. 예쁜 선배. 아, 여기 신입사원 좀 잘 좀 가르쳐주세요. 아, 예, 네, 뭐. 아니, 자리. 자, 내일부터 실습을 겸비한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세정된 자리에 다 이름표 붙여놨으니까 각자 자리 확인하고 퇴근하세요. 저기 뭐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미행은 없었지. 미행이요? 아, 됐고. 얘 맞아? 예, 맞아요. 진행범죄 수사대 형사야. 우리처럼 파기 보스를 노리는 게 분명해. 사장이요? 사장? 그렇게 대놓고 있는 애들은 다 꼬붕이야. 무슨 꼬붕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우리가 먼저 보스를 찾아야 돼. 걔네가 먼저 찾으면 다 끝이야.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경찰이 먼저 잡으면. 아이고 형사님, 제가 등신이라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제발 돈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 아, 내가 잡아야 놈을 협박해서 그 돈을 찾을 거 아냐? 그렇죠. 이거 도청 카메라하고 맞는 카드키야. 네 손에 내 운명이 걸렸어. 꼭 잡아야 돼.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어. 공기처럼 조용히. 아, 예. 어디? 영심아. 장영심! 고객님, 주거래은행이 어디세요? 없습니다. 아, 그럼 돈은 어디다 보관을 하세요?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 추운 데라. 사시는 데가 어딘데요? 집회? 어디요? 냉장고요. 냉장고.
내가 웃겨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긴 ST 캐피탈입니다. 뻥이죠? 저기 뻥 아니고요. 이번에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그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 아까도 VIP라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드린 건데요. 그 직장이 아니요. 어디 기회 제가 드릴 테니까 다음에 좀 더 창의적으로 신선한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긴 ST 캐피탈입니다. 아, 일전에 저희한테 대출 문의 주셔서. 왜 그러고 살아요? 네? 이거 보이스 피싱이잖아. 선민들 피 빨아먹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오해는 개뿔. 야, 거울 있으면 좀 봐봐. 거기 뭐가 보이나? 거기 보이는 거? 그거 쓰레기야. 왜 그렇게 사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에이,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 일이 뭐 칭찬받을 일인가. 나도 처음에 화나고 죄책감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도 많이 버는데 그런 것까지 챙기면 욕심이죠. 이 일이 좋으세요? 좋죠. 매달 돈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전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다 이룰 거예요. 언니도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기분 완전 좋아질걸요? 아, 전 송이예요. 웰컴 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 ST 캐피탈입니다. 텔레콤 아니고요. 캐피탈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그 대부업체 아니고요. 캐피탈 은행이에요. 왜 욕을 하고. 아, 진정하시고요. 제가 그런 의도로 전화드린 게 아니라요. 아니요, 잘못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아, 귀농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바쁘세요? 그럼 뭐 다음. 근데요, 왜 이렇게 소가 울어요? 예방접종이요? 아, 주사는요, 그 45도 각도로 찔러야지 그 약재가 안 새 나와요. 네. 성공하셨어요? 어머, 어떡해. 아, 축하드려요. 네네. 아, 제가요, 사실 그 축산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유, 무슨 감사는요. 아, 다행이다, 진짜. 에?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겠다고? 네네네. 그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비밀번호도 입력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네. 아, 제가 감사하죠. 괜찮은 건가? 큰일 날 뻔하셨네요. 5대 질병 꼭 넣으시고요. 칠순도 특약으로 하세요. 훨씬 더 저렴해요. 아, 제가 좀 보험 쪽을
알거든요. 예, 네, 저희 은행 새 페이지 접속하셨어요? 비밀번호도 눌러주시고. 그럼 다 되셨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은행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신 씨 보고 말이 좀 돼요. 어? 영신 씨 봐봐, 돈 버느냐고 미모를 버렸잖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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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늘의 MVP는 장영신 씨입니다. 장영신, 장영신. 자,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할까요? 가자, 오케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요, 저 완전 좋아요.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아, 영주 씨 많이 취했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제 이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기억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뭘 어째? 정규직이고 나발이고 당장 때려치워! 아니, 아닙니다. 잘할 겁니다. 너 진짜 두고 볼 거야. 알았어? 네. 넌 누구니? 너 왜 전화 안 받아? 어? 바로 받으라고. 짱나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유심 결과 어떻게 됐어? 나왔어? 에이, 여기가 무슨 용산 전자상가입니까? 그게 뚝딱하면 나오게? 빨리 들어와. 아, 예. 아이씨, 빨리 좀 하자. 아, 선배. 왜? 반장님이 이번에 제발 조용히 증거만 캐고 나오랍니다. 사고 치지 말고. 늙으니까 아주 겁만 늘어. 어? 그 양반. 그래도 반장님 아니었으면 선배 벌써 잘렸지. 감옥 갔거나. 나 지금 충분히 참고 있거든. 너까지 까불지 마. 예. 그럼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십시오. 나 마른 여자 별로야. 뭐 이 새끼야? 나 끌게요. 연마! 호랑이 같은 새끼 진짜. 어제 과음을 하던데 머리 안 아파요? 머리요? 웬일로 개운한데요? 그럼 됐고. 19층 체크인입니다. 근데요, 여긴 뭐 별 게 없고요. 응. 그리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요. 뭐? 완
뭘 왜? 뭘 보시려고? 지금 내 말이 그런 뜻이야? 알았으니까 설치단에서 빨리 나와. 예, 알겠습니다. 뭐야 당신? 뭐지? 당신 뭐야? 왜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튼 됐고 빠져요. 네? 씨발 뭐 개고생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각이라고 했네. 씨발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쫓아오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나정환입니다. 내 얘기 잘 들어요. 빠져요. 빠지라고. 빠져. 나 집어먹을 수 없어. 빠지라고. 빠지라고, 씨. 코로나 원인 탐방 확인하고 와. 때문에 저러나 봐요. 아까 폭도경비 받자. 아이씨, 죄송해요. 얘기 좀 해요. 왜요? 그쪽은 그만 빠져요. 네? 그쪽 상사한테 알아듣게 얘기하고 왔어요. 설마 때렸어요? 누굴 때려요? 아이씨. 형사가 아니라 개또라이더만. 많이 당황하셨죠? 아휴,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래. 부디 노여 온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긴 말 필요 없고 그 정신 나간 여자 처수시켜. 그건 좀... 아,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그 반말을... 됐고. 경찰들도 작전 방해하지 말고 빠져. 그럼 공식적으로 항의하시죠. 뭐요? 하긴 뭐 이렇게 따로 불러내시는 거 보면 그러실 사람 아니신 것 같은데. 구반장님, 우리가 상급기관이에요. 이러면 좋을 거 없습니다. 저도 깊이 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조하시죠. 예? 언니들 지금 나 따돌려요? 아, 아니 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그 정한 씨가 어떻게 성질을 좀 죽일 수 있냐고, 영업비법 좀 알고 싶다고 나한테. 언니 이제 돈 벌 마음 좀 생겼구나. 그래, 정한 언니 성질 좀 죽여야 돼. 언니 나도 가르쳐주세요. 나부터 그 뭐지, 성질 죽이는 법? 예, 오빠. 그거 좀 배우. 네, 그만. 오빠. 오빠? 짧게 얘기할게. 앞으로 그 형사랑 공조하도록 해. 아, 미쳤어요. 오빠? 둘 중 하나야. 공조하든지 빠지든지. 말도 안 통하고요. 무섭단 말이에요. 예? 아, 그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게 막 있다니까요. 오빠, 제발요. 그 오빠 소리 좀. 하여튼 그렇게 결론 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제 계지랄 안 본 지 오래되셨죠? 에? 오빠? 너 이 씨... 나 분명히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업비법이 아니네. 둘이... 서로 연애 상담하는 거 맞죠? 어? 맞지? 둘이 그래서 친해졌구나. 뭐야? 자, 언니. 공주하는 척해. 보스는 우리 거야. 연애 중요하지. 뭔가 수상해. 공주하는 척하면서 지켜봐.
알아서 좀 빠지지. 그쪽이 먼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먼저 갈 거예요. 마침 잘 됐네. 두 분 내 방으로 좀 와요. 대면 피싱을 하라는 말이세요? 두 사람이면 할 때도 됐지. 말로만 하는 것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걸요? 나가봐요. 감독원 전화받고 나오셨어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저, 금융감독원 전화받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돈은 다 찾아가져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할아버지 통장 번호가 나쁜 놈들한테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나라에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우리 할망구 수술비거든. 자.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뭐라고? 그냥 가시라고. 뭐라고? 집에 가시라고요. 잘 보관해 드릴게요. 돈 필요하실 때 또 전화 주시면 돼요. 진짜 이럴 거예요? 할머니 수습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의심차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도 우두머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죠. 네? 저기요. 네? 아까 봤는데 보이스피싱이죠? 저기요, 저희 급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민영감독은 네? 웃기고 있네. 저 우선은 위쪽부터 접근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그 직원들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죠. 아, 그렇게 해서 어르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 어이없네, 정말. 갖고 있는 정보나 공유합시다. 좋게 말로 할 때 이거 내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 경고하고 있잖아, 아저씨, 지금. 아저씨, 경고는 제가 드렸잖아요.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요. 에? 진짜 죽어요, 그러면. 니네가 가, 니네가 가. 우리 동네에서 니네가 가! 아, 정말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내가 죽겠어, 정말. 안 돼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작전 망치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당연하죠. 운동했네. 상의 드릴 것도 있고. 응? 혹시 저녁 괜찮으세요? 술도 괜찮고 진한 걸로. 오케이.
네. 아, 예, 차장님. 수사에 도움이 좀 되실까 해가지고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중국 대포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공기업 합리화 방안 때문에 기관들 내사를 하는데 법무부가 이 정부 기관이 뭐지 이 새끼들.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그 법무부 차장님은 징계로다가 지방발령을 가시고 아니다 그 부장님인가가 징계를 받고 차장님은 해직이 되셨죠 아마? 예? 해직? 네. 아니 사기 당한 게 죄입니까? 사기 친 놈을 잡아야지. 아 누군 당하고 싶어 당했냐고. 에이씨 누굴 호구를 하냐고. 차장님 왜 맨날 나한테 지랄이야 이씨. 떡볶이 하나 먹을까? 떡볶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해외를 엄청 다니셔. 그래서 그 사장님 얘기 좀 계속 해봐봐. 사장님은 우리나라 지부 사장님 같고 회장님 얘기는 저 회장님 있을걸? 회장님도 뵐 수 있을까요? 중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아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맨날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잖아. 그 이유가 보안이 엄청 철저해.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됐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콜센터가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다면서요. 저도 잘하면 사장님처럼 큰 사람 될까 싶어서요. 짠! 사장님은 회사 다니신 지 꽤 오래되셨나 봐. 아니? 그 회장님 마음에 들어서 그럼 바로 사장 됐대. 아이 솔직해서 좋네. 근데 나한테 먼저 잘 보이는 게 순서 아닌가? 어떡해요? 기약 없는 거래는 침이 없는데. 회장님이 굉장히 쿨하신 분이신가 봐.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래. 눈밖에 나면 그냥 진짜로? 아웃 아웃.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아마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못 봤을걸? 아 사장님 알 수도 있겠다. 너 회장님 양아들이란 소문이 있거든. 양아들이라고? 우리가 조만간 아주 큰 물고기를 낚을 겁니다. 큰 물고기. 근데 그때 수운을 올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때 그 건을 누가 하게 될까요? 에? 가슴 근육이 다 배로 내려갔어. 깜짝 놀랄 것이다. 정아씨 올리게 되었죠? 지금 가
많이 놀랬죠? 네. 오늘 다른 걸로 느끼질래 그랬는데 이게 붓기만 나 이렇게 가라앉으니.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근데 뭐 몸으로 그냥 깜짝 방금 써요. 네. 아, 샤워요. 초저녁부터 남자랑 술집에 호텔에. 내가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야, 나를 완전 의처증 환자로 보네. 내가 내 마누라 못 믿으면 누가 믿는다고. 아, 에헤이, 또. 몰래? 아, 어? 이거 주러 왔어요. 이거. 이게 왜? 어? 유심. 아, 유심. 아, 저번에 주신 유심락을 풀었는데 좀 이상해요. 뭐가? 저장된 번호가 딱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딘데? 양 실장이랑 불닭치킨이요. 있으니까 이따가 직원 시켜서 보내드릴게요. 예. 아, 지금 갖다 달라고요? 지금은 제가 좀 곤란한데. 그렇게 급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직접 갈게요. 핸드폰을 뒤지면 두 가지를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일과 사랑. 근데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양 실장하고 일을 하고 치킨을 사랑한다? 아니 그 반대인가? 핸드폰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진짜는 따로 있고. 아니 외롭다는 뜻일 수도 있죠. 아이 진짜. 몰카에선 뭐 좀 건졌어요? 아니요. 아, 몰카에 물을 주는 바람에. 그 실장님한테는 뭐 좀 나왔어요? 말만 많지 완전 개털이에요. 혹시 나한테 뭐 감추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아, 감추긴 뭘 감춰요. 아, 그럼 그쪽은요? 없음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니 진짜 일 그만뒀나? 애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데. 연락 안 돼? 오늘 일 끝나고 은정 씨 집에 가봐요. 난 오늘 사장한테 접근해볼 생각이에요. 왜요? 왜라니요? 네? 뭐라고요? 아, 뭐가요? 뭐라는 거야? 왜요? 영실 씨,
집에 가는 거면 타요. 타요. 배가 안 고파. 아, 이 새끼가 또 술은 싫어해. 그쪽 한가한 거 아니까 그쪽에 은정 씨 집에 좀 갔다 와요. 전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영주 씨, 배 안 고파요? 아, 배요? 에이. 고파요.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뭐 좋아해요? 일식? 한식? 아니면 중식? 불닭이요. 정말요?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되게 매워 보이는데? 딱 좋아요, 지금. 땀이. 네? 이쪽. 원래 뜨거운 거 먹으면 땀 나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영진 씨. 잠깐만요. 더 맛있는 거 생각나면 연락해요. 아, 네. 주말 잘 보내요? 아, 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굳이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 누가 집에. 물어봤어요? 뭐 차만 태워준 분위기가 또 아니던데. 아 그게 답답하네. 아 그게 할 얘기 있어서 왔으니까 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잠깐만요. 그냥 그 근처 카페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다 왔는데 무슨 카페를 가? 아 잠깐만. 너무 더러워서 카페로 가시죠. 아, 그냥 이래. 부탁할게요. 카페로 그냥 가시죠. 네? 결국 보증금 빼서 할아버지 갖다 드렸다고요? 할머니 수술비라잖아. 아, 좀 앉으세요. 뭐 집이 뭐 그냥 뭐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일을 혼자 책임져? 지금 무슨 아 이거 갑시다. 있지. 이거 신경 들어. 야, 너 아무데나 똥 싸면 죽는다. 알았어? 뭐 하는 거예요? 아, 똥 싸지 말라. 뭔 개소리야. 완전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네요.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 뭐 좀 알아냈어요? 네? 아, 뭐 그냥 그러면 그쪽은요? 그 은정 씨 집에 가서 잘 만났어요? 아니 뭐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요? 아니 저한테 보이스피싱 당했던 여자한테 하필 다시 전화가 갔는데. 고시원에 산다잖아요 애기랑. 그래서요? 3분의 1만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여자한테 나온 돈으로 은정씨 아이가 영어유치원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애엄마인데 모른 척하기가. 죄책감이 들면 이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실장님. 아이 왜 이러실까. 실장님. 약자를 호구로 하는 새끼들 절대 용서 못해. 씨발. 내가 왜 경... 어쨌든 난 그런 새끼들 절대 용서 못해요. 정한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좋기는. 여기 뭐 별거 없는 집이긴 한데 어쨌든 보증금 절반은 그쪽 거라 생각하고 지내요. 같이 지은 죄니까 반땅해야지. 고마워요 진짜. 왜 이래요? 미쳤어요? 우리 그냥 친구 하면 안 될까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넘어지냐. 그런 나 같은 건 원래 별로라서. 아니 그런. 아 예 뭐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아 나 진짜. 아 고마워. 우리 이제 친구하는 거다 맞지? 시청 도시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서울지검 특수부 2과인데요. 재건축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있다고 누가 그래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이씨. 당신들, 이거 보이스피싱이지, 어? 네. 당신 같은 사람들 나같이 멀쩡한 사람 속여가지고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말이야. 근데요, 그 출장 서비스 7번 받으시고 없어도 세 번이나 오셨어요. 아, 그 주변 분들은 아시나? 아 어떻게 좋으셨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네 씨. 시공사 하도급업체 용역 1부터 10까지 다 빨아먹었네. 2, 3 정도 살짝 빤 걸 가지고 그걸 다 빨았다고 하시면 당신들 진짜 이딴 식으로 있자. 당장 신고한다. 그러세요 그럼. 근데요 저 잡혀갈 때 이 리스트도 같이 갈 것 같아요. 그쪽 업체에서 제공받은 거라 이거 완전 정확한 거거든요. 아 근데 저기 검사님 전화 내 이름 알면 나한테도 뇌물 줄 겁니까? 그래서 씨! 얼마 입금할까요? 너무 기분 좋다. 완전 노브라이크.
우리 평생 가는 거다. 당연하지. 야! 너 왜 안 말렸어? 네가 먼저 하자기를. 미안해. 제발 이거 잘못되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난 끝이야! 자, 집중! 아는 직원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가끔씩 아주 큰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경찰청, 국정원, 국가안보국, 각 행정기관. 장영실 씨, 안보국 정보분석팀 비정규 내근직으로 1년 넘게 근무했다가 두 달 전에 정해고됐다는데요?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자 받겠습니다. 응? 지원자. 아, 좋아요, 나정환 씨. 너무 큰 건이야. 또. 깊게 할수록 사건 해결도 빨라. 있을 텐데. 지원해. 예. 최대령, 나 총장이야. 예? 나 총장이라고, 임마. 아, 예, 중사. 이번 3, 4분기 물품 구입 때 말이야. 수의 계약하면서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돌던데. 뭐 그게 무슨... 아이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함은 정밀. 광전 ENC. 한도 유니폼. 20에서 80%까지 뻥튀기 됐잖아. 아,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니들 몇 명 짝짝꿍했다는 얘기가 국방부 검찰 따위에서 나오고 있어. 니들 다 옷 벗고 영창 대기하고 싶어? 아닙니다. 용서해주세요, 총장님. 이번 일은 말이야. 내 선에서 해결을 해볼 수도 있어. 내년에 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최대령. 안 그래? 아니, 이거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차장님, 큰 건인가 봐요. 얼마나? 5억도 넘는 것 같아요. 잘 들어. 하늘이 준 기회야. 돈 받으면 바로 나한테 들고 와. 돈만 몰래 가져오면 다 끝나. The end. 아, 참. 그럼 정한이는요? 아, 그렇게 되면 정한이... 야! 너 왜 거기서 계속 그 짓 하고 있을래? 어? 너나 걱정해. 네가 걔를 왜 걱정하는데? 장영실 똑바로 들어. 그 돈 가져오면 넌 내일부터 안보고 출근하는 거야. 정규직으로. 정규직.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뭐 걸리는 거 있어? 아니, 넌 경찰이니까
이런 경험이 많겠지만 난 좀... 너 안보국 현장 요원이잖아. 경험으로 치면 네가 더 대단하지 않나? 뭐 그렇긴 하지. 총장님, 화 많이 나셨나? 저희는 심부름만 하러 왔습니다. 아니 뭐 그, 따로 전화라는 말 없었고. 네, 가방만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 뭐 벌써 가려고? 그 차라도 한잔하고 가.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 총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 그럼 가봐야지. 충성. 잠깐. 총장님 라인 어디야? 라인이요? 아, 그게 그 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그렇지. 그 계시지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런 눈치가 없다. 내가 조만간 요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전해주라. 알았지? 네, 충성. 왜? 가봐 이제. 왜? 뭐? 너 어? 너 진짜? Oops, I'm sorry. 아 진짜 미안해. 야, 너 이거. 사장님, 지금 바로 피신 사무실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어, 어, 어.
아, 뭐지? 어? 어이, 지능범죄 수사대 나정환 형사님. 그동안 잠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안보국 요원님께서는 어디 계시나? 날씨가 많이 덥네. 뭐하냐? 아프게 모셔드려. 빡대, 형사야, 형사야. 헤이 보스, I'm mission complete. I'm go back. 아, 그래, 그래. 복귀해. 내가 다음 작전 전에 술 한잔 살게. Yeah, good to see. 어, 그래. 영어도 잘해. 우스. 앉아. 응.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정규직은요? 왜 이렇게 순진해? 정말 믿었던 거야? 저 정규직 아니면 안 돼요. 차장님, 제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요? 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차장님. 네? 제가 진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차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영신 씨, 세상이 다 그래. 시작이 비정규직이면 끝까지 비정규직인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실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뭘 보고 널 믿겠어. 아유.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후회하시게 되실 거예요. 비켜. 아. 쏘리 영실 씨. 우이. 원 형사님은 이쪽으로, 형사님 사무실 쪽. 야, 이거 나 형사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야, 정환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에이, 반장님은 재수없게 정말. 저기, 야 임마, 너가 안복 요원인가 직원인가 하는 데 어떻게 됐어? 하, 연락이 안 돼요. 안 돼서 제가 안복 쪽을 따로 알아볼게요. 아이고,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그러실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뭘 보고 널 믿겠어. 응? 야! 명심아. 야! 아, 정말 좀 당신아. 자유자! 네, 영수 씨. 정한이는요? 정한이는 괜찮은 거죠? 안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살 좀 빼. 아. 야, 살을 빼야 빨리 가볍게 뛸 거 아니야. 그치? 빨리, 빨리. 네. 어. 뭐? 뭐, 이씨. 미쳤어? 아, 나, 이씨. 미쳤냐고. 아유, 확, 그냥, 이씨. 어! 네, 물론 잘 있죠. 화로이처럼 팔딱대고 있는데. 나. 어떻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래요? 여보세요? 정환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금방 가서. 아, 진짜 시끄러워. 야. 미안하다는 년이 그딴 짓을 하냐? 야, 암튼. 넌 여기 오면 나한테 먼저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제발! 오지 말라잖아! 알았어. 오지 말라고! 안 오면 재미없지. 정한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영실 씨.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와요. 미안해. 내 약속 안 했는데? 그리고 속인 건 영실 씨죠? 착한 척 약한 척 다 해놓고 혼자 돈까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직업의식도 없이.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뭐야? 네가 회장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 이 새끼야, 저 개새끼를 죽였어. 아, 아, 야 이 새끼야, 너 아유 겨우 진짜. 너 잘 와. 미안해요. 나 먼저 가볼게요. 놀러 와. 어디 가? 아, 영수 씨. 근데 그거 알아요? 착한 게 반복되면 멍청한 거예요. 비욘드 같은 새끼 저거. 야, 저 말은 나도 고문감이다. 야, 풀어줘. 아유, 아깝다. 뭐야? 어? 우와! 일어나. 응? 응. 응, 줘. 아, 그런다. 하나, 둘. 둘. 시간에 들어오네요. 야, 뭐해? 개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 나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자격증 있거든. 아, 선배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이거. 야야야! 내가 최경신! 너 이 자식들! 일단 가시죠. 각 팀별로 흩어져서 잡아. 예, 예. 빨리 움직여.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처리해요, 처리해. 아, 말 좀 하고 쏘시지. 죽여, 죽여. 시작해. 가지고 와요. 네. 처리해요. 처리. 네. 처리할까요? 네. 명 실장님. 씨발 왜? 저희가 싸는 것이 애장수에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내 돈! 내 돈! 이번에는 내가 놀라게 해줄 차례인 것 같은데. 니들 뭐야? 왜 이거? 야 경찰이야? 니들 소속 어디야 이 자식아? 가서 뭘 가서 안 나? 안 나! 장수야! 차 세워! 그냥 가세요.
영주 씨. 영주 씨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예? 이러지 말고 그냥 자수해요. 자수하면 정서 참작은 될 거예요. 영주 씨,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날 용달차에 술 취한 페라리가 한 대 날라와서 처박혔어요. 용달차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술 취한 부잣집 도련님은 무죄 판결을 받았죠. 목격자가 3명씩이나 있었는데 재판장에서 다 말을 바꿨어요. 증인도 증거도 사라지고 결국 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가 된 거죠. 오지 마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영실 씨도 죄 없는 사람 실업자 만들었잖아. 송이한테는 목숨 같은 직장이었는데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야 최무사! 다 끝났어! 포기해! 시발 새끼.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차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야! 너 아가리 못 닥치냐 이 개새끼야! 선배 선배! 진정해요 좀. 저한테는 그 성질 좀 죽여야 돼. 너 걔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어? 죽여버린 거야! 선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영실 얘가 대체 뭐길래 왜 들리 난리야 이씨! 뭐? 뭐야? 이 새끼 이씨. 선배! 나 장현 씨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무시하냐고요, 너야! 엄살 부리지 말고. 출발해! 병원부터, 병원부터. 이젠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할래. 근데 너 할 줄 아는 게 또 뭐 있냐? 응? 어떻게 까도 계속 나와? 뭘 또 그렇게까지. 미안. 너 미안하다는 말 습관이지, 안 미안하면서. 아니야.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해서 그래. 그 잘 있냐? 나? 그럼 잘 있지. 너는? 나 있지. 보여줘봐. 오, 인사 한번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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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지금 눈을 마주치고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내일 테스트 준비해 오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급...